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브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대중문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 중 하나인 다스베이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타투인 행성 출신의 젊은 제다이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운명을 타고난 선택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가 어둠의 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운명의 예감으로부터 구하고 싶었던 그의 열망, 파드메 아미달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다이 오더의 독단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좌절감이 그를 어둠의 편으로 이끌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를 빛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죠. 다스베이더의 변신은 그의 전 스승 오비완 케노비와 장대한 결투를 벌이면서 완성되었어요. 그 결과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죽음, 아내의 죽음, 자녀와의 소원함 등 일생 동안 겪은 비극으로 인해 그는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스타워즈 세계관 내에서 공포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아나킨이 변화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나킨에 대한 제다이 평의회의 불신, 펠도틴의 조종에 노출된 것, 클렁 전쟁에서 친구이자 동지였던 아나킨과 싸워야 했던 곡팽이죠. 포스의 어두운 면에 노출된 그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펠도틴은 자신을 시스 분지라고 밝히고 아내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주겠다고 제안함으로써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요. 아나킨은 제다이 사원을 공격하여 어린 제다이들과 다른 제다이들을 학살함으로써 어둠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이 행동은 다스베이더로서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지었죠. 다스베이더가 스타워즈 세계관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어요. 그는 은하 제국의 두려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집행자였어요. 그의 존재감은 가장 용감한 반란군도 겁먹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그의 상징적인 검은 수트, 마스크, 붉은 광선검, 기계적인 호흡은 악당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비극은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고 캐릭터에 미친 영향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제다이의 귀한 사건 이후에야 그는 구원을 찾고 선택받은 자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다스베이더의 핵심 성격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제국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충성심은 그의 행동과 대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적에 대한 그의 무자비함은 전설적이며 포스의 어두운 면에 대한 숙달과 상징적인 광선검을 사용하여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죠. 다스베이더는 어둠의 편에 충성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과 내면의 갈등 사이에서 갈등하며 빛의 편과도 고군분투해요. 다스베이더는 복잡하고 매혹적인 캐릭터로 스타워즈 시리즈의 아이콘으로 후대에까지 기억될 거예요. 다스베이더의 제국에 대한 충성심은 권력과 지배의 유혹에 넘어가 어둠의 편에 선 제다이 기사 아나킨 스카이워커 시절부터 시작되었어요. 다스베이더로의 변신은 스타워즈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훗날 그를 정의하게 될 어둠의 길로 가는 여정의 시작을 알렸어요. 다스베이더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기인물로 남아있습니다. 다스베이더의 적에 대한 무자비함은 그의 앞에 쓰러진 제다이와 다른 적들의 긴 목록과 함께 잘 기록되어 있어요. 포스에 대한 그의 숙달은 거의 무족에 가까운 자질을 부여하여 다른 사람의 의지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스베이더는 포스의 빛의 편에 맞서 싸우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적의 존재는 아니에요. 자신의 양심과의 끊임없는 싸움은 스타워즈 시리즈 전반에 걸친 끊임없는 테마로 대중문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캐릭터를 선사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스타워즈 팬과 대중문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다스베이더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디자인, 캐치프레이즈, 다양한 미디어에 등장한 그의 모습은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그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저는 관찰을 통해 다스베이더의 유산이 스타워즈 시리즈와 그 너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77년 오리지널 스타워즈 영화에 데뷔한 이래 현대 미디어에 등장한 다스베이더는 여전히 사랑받는 캐릭터로 남아있습니다. 다스베이더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서 그의 캐릭터가 무수히 많이 언급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쇼부터 만화책, 비디오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스베이더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스베이더의 인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그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나는 당신의 믿음 부족이 불안하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다와 같은 문구는 대중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러한 문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스베이더의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유산은 스타워즈 영화와 미디어에 등장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액션 피규어부터 티셔츠까지 다스베이더를 닮은 상품이 대중문화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스베이더의 이미지가 새겨진 옷을 입거나 다스베이더 기념품으로 생활 공간을 꾸미는 등 다스베이더에 대한 애정을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다스베이더 상품의 인기는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어두운 아이콘인 다스베이더는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은 앞장으로 묘사된 다스베이더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구원의 여정과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리지널 3부작에서 그의 제한된 스크린 타임에 실망하여 그의 캐릭터가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편 3부작에서 그의 뒷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이 가상의 인물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목격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다스베이더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비판 중 하나는 그가 검은 옷을 입은 악당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특히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속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다스베이더의 목소리를 흑인 배우인 제임스 얼 존스가 맡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흑인을 악당으로 보는 시각을 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단순하며 베이더의 캐릭터가 단순한 원형이라기보다는 더 복잡하다고 주장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이 논쟁이 가상의 캐릭터가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스베이더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포인트는 그의 구원 과정과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국의 무자비한 집행자로서의 그의 이전 행적을 고려할 때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를 구하기 위한 그의 마지막 순간 결정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최종적인 죽음과 구원이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반적인 내러티브에 매우 중요하며 스토리의 만족스러운 결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관객마다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팬들은 전편 3부작이 다스베이더의 뒷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이 캐릭터의 신비로움과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스베이더의 캐릭터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해 미묘하고 비극적인 뒷이야기를 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가상의 캐릭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하며 관객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는지 목격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어두운 아이콘인 다스베이더에 대한 오늘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스베이더는 그의 탄생부터 지속적인 인기까지 지구의 대중문화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논란과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